믿지 말고 나 죽어! 야! 막말과 고성이 오가고 오물범벅이 된 이것은 태권도의 본산 국기원입니다. 태권도의 역사를 품고 미래를 개척하는 곳 국기원은 전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로서 그들의 자부심이 되고 있습니다. 태권도였던 모체이고 중심이고 세계 외국 나가면 외국 애들 막 이게 막 팔뚝에다 국기원 문신 하는 외국인도 많고 죽기 전에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을 국기원하면 50하는 애들도 많고. 국기원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공항에서 프리패스로도 가고 뭐 앞뒤로 사이카 붙을 때도 있고 그리고 거기 있는 뭐 한인회 회장부터 뭐 상공회장 회장 무슨 뭐 다 와서 인사하고 밥 먹자고 하고 막 그 정도. 왜냐면 거긴 신격화돼 있거든요. 우상화돼 있어 태권도가 해외에서는. 태권도계의 대통령, 국기원장, 그를 둘러싼 믿기 힘든 의혹들. 갈등과 혼란 속에 끝없이 추락하는 국기원. 태권도의 성지, 국기원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국기원 안팎으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물투척과 막말이 오가는 국기원. 여기가 태권도의 본산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기원이 무엇입니까? 국기로 지정된 우리나라 전통무예, 즉 태권도의 중앙도장입니다. 태권도 공인 단증을 발급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에 태권도를 전파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기원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오현득 국기원장이 있습니다. 태권도의 성지 국기원, 그곳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난 7월 초, 국기원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중국에 파견된 태권도 사범이었습니다. 중국 파견 전 오현득 원장이 그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걸 성상납이라고 해야 되는지 매출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제목을 달아야 될지 모르는데 야 어떻게 외국의 응? 여자들이랑 한번 이렇게 한번 하고 싶다. 괜찮지 않냐? 여자, 너가 아는 데 있느냐? 구체적인 조건까지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내가 참고 몸 파는 여자가 매춘녀가 아니라 일반인을 원한다. 일단은 글래머고 글래머 중에서도 XX 커야 되고 이런 여자를 데리고 와라. 나는 큰 여자를 좋다. 그리고 러시아 여자를 한국으로 데려오라는 노골적인 요구. 그는 원장의 말씀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현지에 파견 나간 태권도 사범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 성적인 목적이라는 걸 아셨습니까? 지시는 곧 실행됐습니다. 한국에서 국제 태권도 대회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 러시아 선수단과 함께 여성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러시아어 통역사와 함께였습니다. 네,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 내리고 왔죠.
맞아요. 제가 냈죠. 아, 사비로? 사범님 사비로요? 네. 러시아 선수단이 묵는 호텔에서 그 여성도 머물렀습니다. 당시 수행하던 사범과 통역사도 물린 채 오 원장은 러시아 여성의 호텔방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당시 원장은 이 여성과의 만남을 흡족해했고 헤어질 때는 현금도 전달했습니다. 야, 50만 원 갖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를 이제 50만 원을 이제 주더라고. 그러더니 다음에 말에 내가 러시아 놀러 가면 우리 또 한번 만나자. 내 나이에 이 정도면 황공하지. 정말 기가 막히다 해야지. 나 막 그러고 이제 야, 고맙다. 야, 정말 응? 참 기가 막히다 이제. 나 완전히 포주가 된 거지. 그의 주장은 모두 사실일까? 오현득 원장과 만남을 가졌다는 여성을 찾아 사할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에 관한 정보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저씨들. 더 집요? 네. 아, 지내시다. 아나 그제 집요. 네. 어렵게 구한 연락처로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알로? Алло, добрый день. Извините, меня зовут Владимиром. Я чисто... Я не... Фу. Вы не... Ошиблись. 결국 당사자와는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러시아 여성과 동행했던 통역사가 어렵게 취재진과의 만남을 허락했지만 그때 상황을 말하기 꺼려했습니다. 그냥 거기 끼리부터 팀 삭제됐어요. 욕기고 싶지가 않으세요? 잠시 후 국기 원장과 함께 만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 그렇게 원장이 원해. 원장님 원하는 대로 했죠. 여기서 뭐 했는지 그거는 또 알 수가 없잖아. 돈을 줬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금액은 어느 정도? 50만인가? 그게 그러면 뭐 일반적인 러시아 분들한테 큰 돈이에요? 한달 월급 정도. 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왜 무시하지 못했는지. 원장님이니까. 그런데 오현득 원장의 무리한 요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5년 8월 무렵 시작한 원장의 요구는 2016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만난 여성은 한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린애들로 한번 이렇게 한번 알아봐 그러는데 용돈 주우러면은 애들 뭐 오피스텔 하나 얻어주고 이렇게 하면 애들 다 이렇게 한다. 국기원은 태권도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에 태권도 사범을 파견하여 태권도의 보급과 발전을 지원합니다. 정부 파견 사범은 국기원의 핵심 사업입니다. 문체부가 그 비용을 지원하되 실질적인 사범 선발권이 국기원장에게 있습니다. 정부 파견 사범의 입장에서는 국기원장의 요구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중국 파견을 앞두고 있던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견에서는 왕이 신 같은 존재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냥 활동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국교 내에서는 뭐 왕이에요, 왕. 여자도 못, 소개 못 시켜주는 놈을 어떻게 중국을 보내? 라는 어떤 식으로. 의릴 수밖에 없는 정부 파견 사범에게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 사적인 요구를 강요한 셈입니다. 문화 외교관. 유독 해외에 나가면 국기 원장답지 않은 행동으로 무리를 빚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누가 날 계속 불러서 나가보니까 방문을 열고 복도에 오현득이가 반스만 입고 나와가지고 제가 뛰어갔잖아요. 그때 한다는 말에 야 이 개새끼야 여자가 도망갔는데 똑바로 안 해.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제 돈을 300불을 주고 다시 여자를 그 방에 들여보내줬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완전히 뭐 인격도 없는 거지. 아,
간단히 이제 성인용품 샵에 가서 거의 1시간 반, 2시간씩 구경을 해요. 그리고 그 통역을 다 해야 돼요, 저희가. 직원이 통역이 안 되면 거기는 현지 사범을 이제 같이 동행하는 사범한테 이것은 어떻게 쓰는 건지, 이건 무엇에 좋은 건지 물어보는데 그냥 뭐 쇼핑이라고 해서 잠깐 5분, 10분 들은 게 아니라요. 뭐 멕시코에서도 그랬고 러시아에서도 그랬고 거의 뭐 1시간 반, 2시간씩 있다 나오십니다. 그 한마디로 너무 부끄럽죠? 너무 부끄럽고. 전 세계에 태권도를 널리 알리는 일에 앞장서야 할 국기 원장이 해외 현지 사범들에게 값비싼 물건을 요구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야, 그게 뭐, 뭐 포스터하고 뭐 대게 이런 게 많이 나온다던데?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에이, 뭐 그렇게 말하는데 뭐 그럼 어떻게 안 보내요? 당연히 그거는 뭐 보내야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양 커피 있지 않습니까? 루아 커피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조그만 소량이가 상당히 고가의 특산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뭐 한두 개가 아니라 거의 뭐 몇십 개씩 요구해서. 엄격한 승단 심사. 국기 원장의 비리 의혹은 또 있습니다. 태권도 단증을 발급하고. 국기 원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태권도 단증을 수여하는 것. 태권도의 단은 수련 기간과 숙련도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공인 단증 발급으로 국기원은 연간 100억 원의 수입을 얻습니다. 엄격한 승단 심사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는 국기원의 공인 단증. 하지만 중국의 경우 국기원이 직접 승단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중국 현지의 심사를 대행하는 회사와 업무 협약을 합니다. 결국 대행사는 승단 심사 권한과 함께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기원과 업무 협약을 맺은 A 대행사의 경우 업체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기원 국제팀장이었던 강재원 씨. 그는 2015년 오연득 현 원장과 함께 대행업체 실사를 위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당시 A 대행사로부터 호화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우와, 멋있다. A 대행사의 접대 장소였던 이곳은 청나라 황실을 개조한 궁중요리 전문점으로 그 당시 베이징에서 손꼽히는 고급 음식점이었습니다. 이거 맞는 거야? 이거. 그 나라의 식사는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집이다 200만 원 정도로요. 식사라서 1인당 200만 원 정도 바로 이곳에서 1인당 200만 원의 접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날 나온 음식 하나하나가 놀라웠다고 합니다. 회사 해산이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이게 여기는 노루고기고요. 이거는 뭐나 하면 제비 드셨어요? 이거 1인당. 여러 번 이제 수프로 먹은 거죠. 고급 술 접대도 이어졌습니다. 50년과 30년 그 중에 30년은 먹고 50년은 오연득이가 가득 갔다. 근데 지금 여기 싸구려 50년 산도 600만 원인데 그거는 더 식감 빠질 수 없고. 50년산의 경우 최고가가 6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중국의 국보급 술이었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A 대행사는 오연득 씨 일행을 베이징 최고급 호텔로 안내했습니다. 베이징 호텔 가운데서도 가장 비싼 호텔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오연득 씨가 묵었던 방을 찾았습니다. 호텔 측에 숙박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对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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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对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사도 그게 규칙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면 얼마만큼 돈 쓸 수 있는 돈. 저 대비 얼마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회장님 저한테 말한 말은 무조건 해라. 국기원 실무자들은 업무 협약에 반대했습니다. A 대행사가 태권도와 크게 관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那你就可以想象了，你还用去想那么多吗？中国几千几万几十万的公司都有，为什么他会指定让钱干呢？오연두원장이의실사를가서저한테지시를했어요적합한회사라고보고서를올려라그런파행으로국기원장이자기의개인이득을위해서또는뭐어떤그런걸이용해서계속해서원장으로서하지말아야될짓을하는거죠최근중국태권도시장은매우혼탁해졌습니다수련도하지않고심사를안봐도태권도단증을받을수있다는것입니다과연사실일까태권도도장에문의를해봤습니다저해줄수있는데요없죠해줄수있는데요어떻게해줄수있는데요그래도한3단줘야되지않겠어요안되면일단이라도급하게라도보죠일안받으면되죠난할수있는데돈이너무많더라고요월달연달아서일하고있는데2,600원이나요한돈에50만원50만원넘는거고요이단자가가짜는없어요가짜가아니에요다진짜로진짜로현재중국에서는돈만있으면국기원단증을살수있을만큼단증의가치가하락했습니다심지어인터넷으로도국기원단증은거래되고있었습니다국기원태권도단증 CTN 은이제중국태권도별얘기하죠단증을이렇게홈페이지이제왕상이니까홈페이지에서검사가가능하다인터넷판매자에게단증구매를문의하자즉시답이왔습니다5단까지도가능하다는것입니다중국식표현으로마이죠마이그러니까매매할때그글자예요단증을매매합니다라고공공연하게온라인쇼핑사이트에다가내고있어요대화를시도하면살수있다라고대답이옵니다거기서온단증은국기원홈페이지에서정식으로검색이되는단증이에요그러면그렇게할수있는길을도대체누가열었냐말이죠국기원그리고국기원과업무협약을맺은 A 대행사에그책임이있다는것입니다 A 대행사를통해직접부정단증을발급받았다는이들도있었습니다我们当时就是其他的人，我们的教练啊、道馆，他们也去试，就是我，就假装去买，其实是试探。但是你只要一发出这样的请求，那马上就同意。你也有截屏啊这些东西，当然可以。재중국대한태권도협회당시전무이사였죠그분이이런방법을통해서진짜로구매를하셨어요조카의이름을가지고태권도를하지도않은아이를그단증을거꾸로국기원에서조회를해보니네어디서들어왔는지를체크해보니현재사범들은현국기원원장에게가장큰책임이있다고입을모읍니다정말짜증나죠최고로짜증나죠제가가진단증다찢어버리고싶어요내가30년을땀흘리고30년을하루같이훈련하고따온단증이이아이에게는돈주고살수있는물건이구나그권위를우리태권도도복을입은사람들스스로지켜야되는데
이제 이 형편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형편까지 왔구나. 피와 땀으로 훈련해서 받아야 할 단증이 돈으로 거래될 때 태권도인들의 심정이 오죽할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국기원장이 벌였다는 낯뜨거운 행각은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태권도 대통령이라 불리는 국기원장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희는 수많은 태권도인들을 통해 오연득 원장에 관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기원 이전의 활동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오현득 원장. 그는 어떻게 국기원장에 오르게 된 것일까요?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당시 오현득 원장이 출석했습니다. 그전까지 태권도 관련 단체나 경력이 전무해요? 아닙니다. 저는 육군 시범단장도 했고 도장도 운영을 했습니다. 태권도 정통 태권도인입니다. 자신을 정통 태권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오현득 원장. 정작 그가 작성한 서류에는 태권도가 아닌 특이한 이력이 눈에 띕니다. 바로 32년간 정보사령부에서 복무했던 군인 출신. 스스로를 대테러 전문가로 소개합니다. 일명 북파공작원의 훈련 장교였던 그를 잘 아는 이가 있었습니다. 야, 속초 신에서 그 오연들이라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유명해요. 특수무술 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개발해서 개발자가 된 거예요. 하여튼 사람을 두드려 패는 데는 하여튼 자고 패는 데는 인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군인 출신이었던 그가 갑자기 2010년 국기원 이사로 등장했습니다. 당시 태권도계에는 그를 아는 이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강원식 전 국기원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체육국장하고 유인선 장관하고 셋이서 아침 조찬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봉은사 앞에 어느 제과점인데 거기서 그 조찬을 했어요. 조차를 하고 뭐 좀 애 좀 써줘야겠다 뭐 저거 좋은 말 얘기만 하고 유인선 장관은 물러나고 체육국장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위에서 오현득 이사를 부원장으로 지명을 원장님이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국기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돼 정부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던 첫 해였습니다. 훈 포장을 받은 거예요. 태권도인들은 오현득이라는 이름도 난 몰랐지만은 뭐 HRG 출신이 온다 그 소문이 파나게 났었어요. 그래서 아하 오현득이 바로 그 친구였구나. 강원식 전 원장에게 오 씨의 존재를 상기시켰던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 유인촌 그리고 오현득 원장의 연결고리는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오현득 원장은 이명박 선거 캠프의 외곽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선거 캠프에서 많은 관계죠. 유인촌 장관은 왜요? 다. 네. MB 선거 운동할 때 외곽 경호가 있었고 인천 씨는 마이크를 갖고 저는 리드하는 관계였었고 상임 감사에는 이명박 PD 수첩은 2011년 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MB 대선 캠프에서 뛰셨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 그건 자기 좋아하는 사람 캠프 지지하는 거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누구 지지하든지 간에 자기 개인의 국민의 권리인데 누구를 지지하든지 간에 아니겠습니까? 못했냐? 당시 정부 측 인사들은 왜 그를 부원장에 임명하려 했을까? 제가 지금 태권도계에 몸을 담은 지가 상당한 기간이 되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 부원장이 된다? 제가 원장을 안 오면 안 했지 그것은 저로서는 허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낙하산으로 내려오신 분이라면은 뭐 부원장을 한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월급을 받을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겠느냐. 강 원장의 반대로 부원장이 아닌 상임감사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정관을 고쳐가면서까지 그를 위해서 만든 자리였습니다. MB 정부의 낙하산 인사였던 오현득. 하지만 최고 권력이 바뀌자 국기원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2013년 국기원 이사회는 오 씨를 비롯한 낙하산 인사들 모두를 퇴출시켰습니다. 오연득. 재신임을 받지 못한 그는 국기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뒤이어 선출된 국기원 이사장은 다름 아닌 홍문종 국회의원. 친박이자 정권 실세였던 홍문종 의원이 이사장이 되자 오연득 씨를 다시 국기원 이사로 추천했습니다. 이 일기 집행부가 문제가 있어서 다 탈락이 됐으니까 다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낙하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 홍문종 이사장이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임명을 한 거예요. 계속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고 회의하다가 안 되면 갚으리고 네, 국회 바쁘다 그러고 갚으리고 입장 곤란하면 갚으리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막 욕쟁을 타고 그랬어요. 선임명이고 후 이사 선임 내가 예. 전국이 이제 불법으로 출발한 거죠 뭐. 왜 이사회 반대를 무릅쓰고 오 원장을 불러들인 걸까? 홍문종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의원님, 저 박근식 PD입니다. 저 태권도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 누구요? 있어요, 지금? 몇 번을 찾아뵀어요. 아, 약속했냐고, 지금. 아니, 약속 문제 보내고 다 했다고요. 아, 약속했어요? 잡지 마세요. 아, 약속했냐고요. 의원도 원장님 임명하신 게 언제만 했습니까? 국기원 관련해서. 제가 언제 하시는 거 같아요? 의원님. 한마디 해주시면 될 거래. 네? 손 나요. 나 손. 홍문종 의원은 끝내 한마디도 하질 않았습니다. 질문했다고요. 홍 의원의 최측근이자 국기원 관계자에게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연득을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라고 생각을 한 거죠, 홍문종 의원은. 국기원 재입성에 성공한 오현득. 그는 연수원장, 행정부원장으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마침내 2016년 6월 홍문종 당시 이사장은 그를 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후보를 밝혔습니다. 지도자들과 하하하고 단계를 통하여 국경을 진정한 글로벌 존재로 정치권을 등에 업은 그가 국기원 입성 단 6년 만에 원장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오현득 원장 첫 해인 2016년 12월 말 국기원에 수상한 돈 거래가 포착됐습니다. 국기원 임원과 직원 8명이 동시에 국회의원들 계좌로 돈을 보낸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국회의원들 계좌 200만 주고 나서 씻고 있으니까 국회의원에서 그거 그 저 홍보비에서 계좌 넣으시라고 그 돈 뺀 사람은 계좌로? 그렇지. 국기원 직원 8명이 국회의원 16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1,600만 원을 입금했고 그 직후 국기원이 그만큼의 돈을 직원 계좌로 입금한 것.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기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기원 측은 단지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국기원에 성과급 제도가 없어요. 그리고 성과급을 주려면 이사회에서 전년도에 다 수직에선 다 끝내서 이거 책정이 돼야만 주는 건데 그러한 사실도 없고 여태까지 해본 적도 없어요.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을 후원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많다고 200만이나 그 후원합니까? 내가 현금 서비스 좀 돼가지고 만들어 주십니다 이걸. 또 한 놈은 계좌를 가보니까 급여 받아봤자 이렇게 남는지 지축이 안 왔더라고. 그러고 국회의원이 뭐 지역구 국회의원이야 뭐요. 지역은 못만 있는데. 경찰 수사 결과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절반이 국기원의 예결산에 영향을 주는 교문위 소속 의원들이었습니다.
법인이 특정 정치인을 후원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을 피하기 위해 국기원이 쪼개기 수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보낸 당시 직원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정치 후원금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거는 저기 홍보추석에 얘기를 하시면 아니, 그렇다면 해당 의원들은 국기원이 관여한 사실을 몰랐을까? 제가 아는 바가 없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이 왔을 텐데 저한테 연락이 없었고 그다음에 뭐 쪼개기 후원금 이런 거는 전혀 받은 적이 없어요. 저희는 아마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 돈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아마 그거를 그때 아마 돌려줬나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현득 원장 역시 한 국회의원에게 따로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이동섭 의원이었습니다. 기억이 나네. 확인해 보니까 200만 원을 보냈는데 네. 오현득 원장 이름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를 받고 그때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만 사람 잡으러 빨리. 국기원의 공금이 경력금으로 둔갑해 정치 후원금으로 쓰였다면 내부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국기원에서 그것도 바깥에서 진짜 사본 있어 사본들이 진짜 힘들게 운동 가르치고 그 심사위 코올리게 또 몇 분 모아갖고 주는 돈인데 그걸 그렇게 허탈하게 쓸 수 있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오현득 원장은 현재 횡령,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국기 원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국기원 측은 정식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약 1억 명에 달하는 태권도인들의 대표자인 국기 원장. 그에게 쏟아진 의혹에 대해 당사자의 해명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원장님 좀 대변해. 네,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원장님은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아, 저희가 좀 권위를 좀 드렸고요. 여기까지만 하시죠. 원장님! 여기까지만 하세요. 원장님, MBC PD 수첩입니다. 원장님, 안에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또 소리니까 좀 다시 죄송합니다. 국기 원장은 끝내 카메라 앞에 나서질 않았습니다.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현득 국기원장은 끝내 정식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국기원 직원들이 왜 수사를 받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렸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국기원이 그토록 정치권과 밀접하게 닿아 있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조직을 키워내는 것은 힘들지만 그것이 망가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낙하산 논란과 함께 등장한 오현득 원장은 국기원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기원의 위상은 끝없이 추락했고 태권도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권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기원과 맞서는 태권도인들이 있습니다. 강재원 씨는 2017년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퇴근무렵에 저를 또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갔더니 백지, 시험지 백지를 내놓고 야, 그 영장문을 하나도 못 썼다. 그러니 네가 이걸 좀 써줬으면 좋겠다. 2014년 국기원 신입사원 채용 당시 한 응시자의 영어 답안지를 대필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강재원 씨는 처음에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오현득 그때 행정부원장이었거든. 행정부원장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니까 내 체면을 봐서 이걸 네가 좀 해줘라. 그래서 제가 영장문을 어쩔 수 없이 써주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붙여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걸 얘기 들으셨나요? 그죠? 지금 현재 그 오현득 원장 비서실에서 일하는 홍보시민 만세! 만세! 홍문종 후보 만세! 만세! 대필 시험으로 합격한 그 당사자는 알고 보니 이사장이었던 홍문종 의원의 선거운동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한 몇 년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흥무정 사무실? 네, 거기 이제 뭐 직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청년의 활동으로 그 선거운동 같이? 네, 청년단은 있어. 자기네가 그 청년단 여러 명, 한 20명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채용 비리를 수사한 경찰은 국기원장 등 임원들이 서로 공모했다는 증거도 발견했습니다. 월급에 수출을 봐서 수출을 메모해서 직원 채용, 이사장 지시, 한 명 더 채용할 수 있는 것 같아. 말이야. 아, 그 오현득 원장 수첩이야? 채용. 경찰 수사로 주변인들의 조사가 시작되자 원장 측은 시험을 대필했던 강 씨를 회유, 협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너한테 믿음이 신뢰 갔더니 그런 데 깨지잖아, 이 자식아. 내가 너를 멍청한 새끼야. 그도 모르고 지가 발로 차버려, 이 새끼야. 네가 서기업에 가서 네. 진술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다. 전문 진술했는 거는 다시 하겠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 시험 문제 나오거든.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해서 네가 잘못 진술을 하면 나중에 모든 책임을 내가 네가 져야 된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거짓말인가. 배신자, 어른은 국회를 근무할 수 없어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은. 네. 사직서까지 강요당했다는 강재원 씨는 결국 국기원을 나와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태권도인의 삶을 빼앗긴 것입니다. 태권도인들에게 석고되지 않아! 석고되지 않아! 석고되지 않아! 석고되지 않아! 국기원에 맞선 태권도인들의 저항이 계속되자 오 원장은 몇몇 강경한 인사를 대상으로 보복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원장으로 임명된 이후인 2016년과 2017년에 지시가 집중됐습니다. 명령을 내린 보스는 오현득 원장. 그런데 지시 내용 가운데 테러를 하라는 무시무시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비방글을 하고 약점을 좀 누설을 시켜갖고 부담 올려서 자기를 공격을 못하게끔 해라. 차로 밀든 오토바이로 하든 CCTV가 발달이 됐으니까 그걸로 하면 또 걸리니까 오토바이로 가서 밀어라.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 지시했다는 오 원장의 말은 사석에서 던지는 농담과는 차원이 달랐다고 합니다. 아, 테러지. 테러, 무조건 테러. 오죽하면 중국 애들. 너가 중국을 잘 알으니까 중국 애들 영화는 저번에 얘기했잖아. 영화는 본 건 있어가지고서 중국 애들 해결사, 뭐 조선족 애들인지 뭔지. 뭐 하여튼 뭐 중국 애들 해결사를 좀 준비를 해놔라. 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거는 한 2, 3천만 원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준비를 한번 해봐라. 오 원장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는 테러에 가장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나가시니 그런데 그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테러를 시키겠습니까? 보복 대상자 중 한 명이었다는 김창식 사범. 한때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범이었던 그가 이제는 국기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창식이는 여러 번 5번을 해가지고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내 태권도 사범이 태권도 국기원 잘못 가고 있나 바로게 이건 고치라 잘못하라고 얘기를 못 합니까? 그게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나요? 어? 내 단점도 다 취소한 것도 모자라 죽이까지 죽이라고 했냐 얘기해요. 이미 국기원 측은 김창식 사범의 태권도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김창식 사범의 상벌위원회를 열더니 태권도단과 사범 자격은 물론 심판 자격증까지 모두 취소시킨 것입니다. 단증은 국기원 원장의 권한으로 다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예, 오현득은 법으로 그 합법이든 불법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장애가 되는 사람은 그냥 해고하고 막, 응? 줄수 안 되면 그냥 자르고 이렇게 한 겁니다. 태권도단을 하루아침에 빼앗긴 사범들과는 달리 오현득 원장은 태권도 명예 구단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리 소문도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일이었습니다.
10시 반쯤이나 10시쯤 국회의원 원장실에 조금 찬양하십시다. 네. 그렇게 초청을 제가 받아서 예. 시간이 돼서 국회의원 원장실을 갔었습니다. 예. 갔더니 차를 마시고 났는데 예. 직원이 뭐 서류를 하나 가지고 왔더라고요. 예. 그럼 뭐냐고 그랬더니 오연도 원장의 명예단증이라고 해요. 명예구단은 주로 외국의 대통령이나 IOC 위원처럼 태권도 발전에 공로가 인정된 경우 수여했습니다. 게다가 국기원장이 명예단증을 받는 경우는 처음이라 셀프 명예단증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오현득 원장이 낙하산 인사로 국기원에 들어온 이후 정치권과의 유착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는 동안 정작 국기원의 위상과 긍지는 반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원장의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국기원의 이사회입니다. 이사회는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을까? 10명은 누가 뽑았겠어요? 10명은. 10명의 이사는 누구 사람이고요? 민주적 절차에서 각각 개인이 뭐 국회의원처럼 뭐 지역구가 있고 뭐 전국구가 있듯이 뭐 이런 뭐 거기에서 올라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는 어디까지나 이사장과 원장이 영향력 하에 국기원 정관상 보수를 받지 않는 이사 절반이 위원회 겸직을 이유로 월정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뻔한 거 아닙니까, 피디님? 에? 아니, 내가 가는 대로 좀 말없이 따라와줘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공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 딱 감아놓고 앉아서 아웅하는 식으로 한 것이죠. 현직 이사들은 국기원의 파행에 어떤 책임을 느끼는지 궁금했습니다. 태권도 원로인 황인식 이사를 만났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국기원을 좀 더 확장시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기원장의 비리 의혹에 이사회는 어떤 입장인지 물었습니다. 아니 뭐 일단은 수사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런 거는 이미 그 부분들은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이제 잘 풀려나가려고 습니다또 다른 이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MBC에서 왔습니다. 피스톱인데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아, 눈만 촬영하세요. 네? 눈만 대요. 현 이사회는 문제 해결보다 침묵을 선택한 듯 보입니다. 결국은 오현득 원장에 의해서 자리를 받거나 또는 월정의 금원을 지급받는 이사들이 오현득 원장에 대한 이런 비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결국은 집행, 의결, 감사를 하는 모든 기능을 갖고 있는 이사회가 멈춰있다. 국기원 측은 PD수첩 앞으로 서면 답변을 보냈습니다. 국기 원장에게 제기된 의혹은 모두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며 특히 성 관련 의혹에 대해 양심에 거리끼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PD수첩 방송이 태권도의 위상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작 태권도인들은 국기 원장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국기원의 가치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과연 누구인지 말입니다. 올라가는데 많이 적어라. 간다. 국기원은 뭐 하는데? 태권도에서 그동안 연습했던 품체를 국기원에서 보이는 거예요. 태권도는 그 한국의 자랑스러운 그 운동인가요? 태권도가 자랑스럽다는 어린이의 말에 우리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정치권에서 낙하산이 내려오고 조직은 정치판처럼 변질되고 또 살기 위해서 정치권과 야합하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치권과의 부당한 거래를 이제는 청산해야 합니다. 9월 4일 오늘은 태권도의 날이기도 합니다.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국기원 역시 변해야 합니다. 국기원 내부로부터 변화와 쇄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약
1억 명에 가까운 태권도인들의 성지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합니다.